3차원을 넘어 8차원, 16차원까지도 뭐 가능하다라는 우리 그 영화 감독님입니다. 네. 구혜선 감독님과 함께 예. 네. 그 조승우 씨와 함께 이번 영화 복숭아 나무. 복숭아 나무. 어떤 사실 제목 딱 들으면은 이제 웬만한 영화들 아 이거 감이 오고 복숭아 나무 복숭아 나무 어떤 영화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 한번 해볼까요? 복숭아 나무 예. 복숭아의 어떤 그런 일대기 뭐 좀 조승우 씨가 복숭아예요? 복숭아 나무 혹시 이런 그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두 개로 태어난 돌연변이 얘기예요. 아. 네 30년 동안 집에서 이제 바깥 생활을 못하고 살거든요. 그때 이야기라서 그 아이들을 상징하는 그 약간 복숭아 엉덩이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럼 조승우 씨가 삼쌍둥이로? 조승우 씨는 이제 뒷모습으로 나오세요. 부감독님께서 직접 조승우 씨를 캐스팅을 하신 건가요? 회사로 시나리오를 보내서 일단 보내시고 네. 문자 보내서 모아삼 네.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모아삼 뭐예요? 시간이 있어요? 요즘 완전 SNS에서 난리예요 지금 모아삼이 모아삼 하면 욕하고 난리가 있어요 아 참 모르시네 저도 뭐라 하지 말아요 요즘 스마트폰 써요 아유 참 머리 씨가 아시네 머리 씨가 아시죠 스마트폰으로 네. 전화만 해요 아니 어쨌든 그 흔쾌히 조승우 씨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사실 드리는 것도 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 예, 드려도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했는데. 굉장히 빨리 답이 오셨어요. 예. 야, 아니 조승우 씨가 출연할 정도 사귀는 사이 아니고는 그렇게 그죠 무슨 말도 아유 혹시 에라드에 의혹이 있나요? 네. 혹시 아 그게 영화에 투자한 게 아니라 구혜선 씨한테 투자한 게 아니냐 장례를 보고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근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셔서 아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조승우 씨 외에 어떤 분들이 또 함께 하시나요? 류덕환 씨랑 남상미 씨가 아 류덕환 씨랑 남상미 씨도 류덕화요? 덕환 씨요 덕환 씨 류덕환 씨가 아니고 예. 저런 사람 보기 때문에 좀 멀어요 예예예 예, 예, 예. 관객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관객은 네. 100만 100만 만약에 100만이 되면 나는 요즘 많이 공약을 걸잖아요. 100만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되겠다. 예, 예. 요즘 그런 공약들 많이 하시죠? 요즘 다들 하시니까 저도 생각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좀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이 작년에 부산 영화제 이제 경쟁작으로 진출하게 됐었는데 시각장애 를 가지신 그 국회의원 분께서 보셨어요. 아, 작품을. 근데 네. 이제 옆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네. 그걸 보는 내내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아. 거의 두 시간 가까이를. 네. 그분이 나중에는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네.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아, 나중에 정말 100만이 들어서 좀 여건이 생기면 설명과 자막이 있는 그런 DVD는 꼭 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 잘하네요. 네, 그러네요. 구혜선 씨가 몇 살이에요? 내년에 서른이에요. 네. 아, 서른. 네. 어머, 나영 씨. 입을 삐죽삐죽거려요. 나영 씨 몇 살이에요? 나영 씨 몇 살이에요? 저는 지금 이제 한참 무르익은 나이. 그러니까 몇 살이시냐고요. 그게 막. 아니 그러니까 몇 살이시냐고요. 서른둘입니다. 야, 아, 나영 씨 저는 20대예요. 네, 네 그러네요. 29이시네. 더 입이 나네요. 29 수 온다 이제. 예. 그게 온 손님한테 할 소리예요. 아홉 수 온다고. 아유. 와, 근데 김나영 씨가 우리 구혜선 씨 나온 데니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네네네. 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궁금한 게있으면 네. 너무 재주가 이렇게 많으시니까 네네. 정말 구혜선 씨가 혼자 다 하는 것인가? 아. 이런 궁금증들이 영화, 있어요. 영화 그림 뭐 이런 거 다. 뭔가 배우의 뭐 다른 인물이 있는 것이 아닐까. 네네. 이렇게 막 재주가 또 되게 많고 이런 사람이 네. 뭘 하나를 되게 뚜렷하게 하지는 뭐 않잖아요. 아 그 얘기를 왜 절 보고 하세요? 구혜선 씨 보고. 막상 만나니까. 아니 막상 만나니까. 아니 대기실에서 단단히 벼르더니 구혜선 씨 내가 발표하겠다고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옆에 있잖아요. 아니 직접 봐요. 그럼 물어보세요. 눈을 옆에. 맞춰요 눈. 예, 어 라이너 봐요. 야.